엔딩 뭐 볼 수 있겠지? 막내면 생각보다 어렵긴 하던데 뭐 설마 3시간 넘게 하겠어? 2시간이면 잤겠지? 한 번만 다시 보자. 이게 내가 잘 못 봐서 그런데 얘가 마리카거든요? 얘가 내려오면서 라다곤이 된대. 내가 왜 그걸 못 봤지? 마리카가 라다곤인데 마리카랑 라다곤은 인격이 다르대. 라다곤은 엘데의 짐승 사실상 쑥 따까리고 마리카는 그 엘데의 짐승한테 벗어나고 싶어하고 약간 엘든링의 뿌순?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. 네, 진짜 성장하니까. 그리고 약간 자가성식으로 해갖고 나온 애들이 미켈라랑 말레니아고 마리카가 남캐가 돼서 아니 마리카가 여자인 상태에서 결혼을 해갖고 나온 자식이 라니 몇 마리가 있거든요. 되고 그리고 나중에 라다곤으로 남체화를 해서 레날라랑 나온 자식이 뭐 이런 식이더라고. 1회차 스토리를 한번 싹 하고 제가 이제 뭐 계속 스토리를 찾아보면서 하고 있긴 한데 2회차를 한번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.
DLC가 없다고 하는데 DLC가 나올 요소가 꽤 있긴 하더라. 안 풀린 떡밥들이 많아갖고 DLC가 나오던가 스토리 형태로 나오려나. 엘데의 짐승이라는 몹이 결국에는 거대한 의지라는 그 무언가가 심어놓은 끈아풀인데요. 그 거대한 힘?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아무것도 풀린 게 없대요. 지금 맥거핀으로 남아있다는 거야.
와, 말레니아가 점수 진짜 많이 주는 거였네. 말레니아가 48만점 줬거든요? 어, 뭐야. 여기서 저장 못하나요? 아니, 여기서 저장을 하면 되지 왜.